은혜 나누신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희생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거든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면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의 희생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단윗 불 위에 있는 나무 위 번제물 위에 사를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오늘은 레위기 3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화목을 이루는 화목제라는 제목으로 성막강의 10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제 화목제를 드리는 절차가 나오는데 일단 그 뒤에 가서 좀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고요. 먼저 이 화목제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살렘이라는 말입니다. 살렘. 그러니까 이거 샬롬이라고 하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평화, 샬롬 이런 얘기인데 그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그래서 살렘으로 화해하다, 조정하다라는 뜻이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사람이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조정하는 제사를 말합니다. 화목제는 제사를 드리는 목적에 따라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로 구분합니다. 감사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때, 또 서원제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서원할 때, 또 자원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자 할 때 드렸습니다. 또 자원제는 일명 낙헌제라고도 불렀습니다. 자, 이렇게 화목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조정하는 제사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화목제를 드려서 하나님과 화목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화목치 못하게 하는 것은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속죄제나 속건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는 그 내가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 그거에 대한 즐거움과 감사하는 마음을 올려드리는 것이 화목제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제사를 통해서 속죄제나 속건제를 통해서 내가 죄사함 받고 하나님 은혜 받았다 그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마음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이 화목제는 제물 전체를 하나님께 드렸던 다른 제사와 달리 제물의 피와 기름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물의 피와 기름만 취해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은 곧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드려야 함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점은 신앙생활은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를 정도로 외식이나 자랑으로 하지 말고 오직 신령과 진정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린 것만 받는 분입니다. 내 안에서 기쁨으로 하는 충성, 기쁨으로 하는 전도, 기쁨으로 영광 돌리는 진실한 행위만을 받으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하는 어떤 행동도 거칠애로 하지 말고 속이 꽉 차게 진심으로 해야 합니다. 화목제에는 제물의 피와 기름만 올려드립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는 번제 같은 경우에는 제물을 전부 다 제단에다 태워서 없애버리는데 이 화목제는 제물의 피와 기름만 드리고 그리고 어느 부분은 제사장에게 드리고 또 그 남은 부분은 이 제사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나눠 먹는 그런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이게 좀 다르죠. 다른 제사는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러는데 이 제사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제사장에게도 주고 또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끼리도 나눠 먹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입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물의 피와 기름만 드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신령과 진정으로 온전히 드린 것만 받으신다라는 그런 뜻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충성할 때, 전도할 때, 예물을 드릴 때 그 외에 어떤 행위를 하든지 중심을 다 바쳐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라는 말입니다. 사람은 모르나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을 받으십니다.
교회에서 헌금한 사람의 이름을 공개하는 것은 이런 점에서 비성경적입니다. 누가 얼마 헌금했다고 사람 앞에 공개하면 그 사람이 그만큼 했구나 하고 사람의 기억에 남지만 이름을 공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기억에 영원히 남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지만은 어느 교회에 가보면은 주보 뒷면에 헌금 내신 분들 이름이 쫙 나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막 강단에서 막 다 불러줍니다. 그러면은 그게 이제 성도들의 어떤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린 것을 하나님께 기억시키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데 그런 마음이 오히려 사람에게 기억이 되는 거잖아요. 누구는 야 헌금 많이 냈다더라 뭐 많이 냈다 이런 식으로 기억되니까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아주 모르게 내고 하나님만 기억하실 수 있도록 해야 된다. 또 어떤 성물이나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이제 드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뭐 교회에 뭐 피아노를 드린다거나 아니면 강대상을 해드린다거나 이렇게 성물을 이제 드리는 경우에도 어떤 교회는 막 거기다 이름을 붙여놔요. 암흑의 암흑의 장로 기증 뭐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비성경적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공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만 기억시키는 겁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의 상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지 만약에 사람에게 기억이 되고 또 내 스스로도 아 내가 그만큼 드렸네라고 우쭐한다라고 하면은 그만큼 하늘의 상이 깎인다라고 생각하시고 기억은 오직 하나님께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만 나의 수고를 기억하시게 하여 하나님만 상으로 갚으시게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도 구제할 때나 기도할 때에 은밀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서 갚으신다고 했습니다. 어떤 제사든 간에 화목제뿐만이 아니라 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자, 화목제의 내용을 좀 성경을 좀 보면은요. 자, 이게 아까 이제 읽으신 본문인데 이 화목제를 드릴 때의 제물은 소를 드릴 때가 있고요. 또 양을 드릴 때가 있어요. 또 염소를 드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17절까지 쭉 이게 세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자, 소를 드릴 때 앞에 있는 내용은 잘 읽으신 바고 여기 보면은 내장에 덮인 기름 또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또 콩팥 또 그 기름 허리 근방에 있는 또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부분이 소는 이렇게 정해져 있고 또 양은 또 좀 달라요. 양은 그 기름 곧 미려골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또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근방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팥과 함께 취할 것이요. 양 내장이나 소 내장을 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뭔지 모르지만 하여튼 이렇게 드리는데 여기 보면은 미려골에서 뺀 바 기름진 꼬리가 엄청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왜 꼬리곰탕 같은 거 먹잖아요. 그리고 또 여기 있는 양은 우리가 생각하면 양 꼬리가 얼마나 크겠냐라고 하겠지만 이 당시 때 양이 굉장히 살이 찌고 양이 품질이 좋으면 여기 이 영양이 전부 다 꼬리로 가가지고 이렇게 그림을 보니까 꼬리가 엄청 크더라고요. 양이. 그래서 그 꼬리에 있는 기름 이걸 바친다는 거예요. 기름진 꼬리를 바친다는 거예요. 양은 그렇고 또 염소를 드릴 때는 또 보면은 내장에 덮인 기름과 이런 식으로 또 염소는 이렇게 드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화목제로 드려지는 그 제물은 소가 될 수도 있고 양이 될 수도 있고 염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둘기는 들어가지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비둘기는. 비둘기는 나눠 먹을 게 없어요. 비둘기를 가지고 나눠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화목제는 요 세 가지로 드리게 되고 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양이나 소를 잡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먹을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소를 잡을 때 요건 형편에 따라서 이제 드리면 되는 겁니다. 자, 화목제 제물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물론 제사장에게도 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화목제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라는 것은 제사장과도 화목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또 화목제 제물은 제사드린 당사자가 가족, 친지, 이웃과 더불어 그 제물을 나누어 먹었습니다. 자, 이렇게 나누어 먹는 부분이 나오는데 자, 여기도 자, 여기 보면은 11절부터 보면요. 여호와께 드릴 화목제의 희생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거든
감사함으로 드리는 감사제를 말하는 겁니다. 기름 섞은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어 구운 과자를 그 감사 희생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희생과 함께 그 예물에 드리되 그 전체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로 거제로 드리고 거제는 뭐라고 했어요? 제물을 들어가지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그런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 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에게로 돌릴지니라. 제사장에게 돌리는 그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자,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자, 감사제로 드린 화목제 희생의 고기는 그날에 먹으라는 거예요. 다음 날까지 가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날에 다 먹어야 된다. 그러나 희생의 예물이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 그 희생을 드린 날에 먹을 것이요 그 남은 것은 이튿날에도 먹되 그 희생의 고기가 제3일까지 남았으면 불사를지니 만일 그 화목제 희생의 고기를 제3일에 조금이라도 먹으면 그 제사는 연락되지 않을 것이라 드린 자에게도 예물답지 못하고 도리어 가증한 것이 될 것이며 그것을 먹는 자는 죄를 당하리라. 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자 여기 보면은 이 두 가지죠. 감사함으로 드리는 제사의 경우는 그날 다 먹어야 되고 또 서원이나 자원의 예물이면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간을 정해 놓으셨을까요? 이게 보면은 만약에 이렇게 정하지 않았으면은요 이 사람이 인간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 소를 잡고 나서 이런 기간이 없으면은 자기들 식구나 고기만 나눠 먹을 거예요. 만약에 여기 이게 하루에 다 먹으라는 말이 없으면은요 두고두고 먹을 거 아닙니까? 막 재놓고 그냥 먹을 거예요. 소 한 마리 잡아놓고 가족들끼리 오랫동안 먹을 건데 하나님께서 아예 하루나 이틀 정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이 그러니까 무조건 나눠 먹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랬으면은 이 소나 염소나 양이나 아마 가족들끼리만 아니면 어떤 사람은 혼자 자기 혼자 뭐 며칠 날 한 달이고 막 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반드시 이 화목 제물은 나눠 먹어야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소를 잡고 뭐 양을 잡고 이러면 염소를 잡으면은 이때 이 제사가 이루어질 때는요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막 잔치가 벌어집니다. 소 한 마리 잡으면은 가족끼리 다 못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든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나눠 먹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물은 제사 드린 당일에 나눠 먹어야 했고 또 서원제나 자원제는 그 다음 날까지 나눠 먹어야 했습니다. 만일 사흘째까지 제물이 남아있으면 반드시 불태워 없애야 했습니다. 남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 이렇게 나눠서 함께 먹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 법을 어기고 기한이 지난 후에 남은 제물을 먹으면 그 제사가 무효가 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화목제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고 이렇게 화목제로 드린 희생의 고기를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까지 다 먹으라고 한 것은 가족, 이웃, 친지와 나누어 먹으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래서 화목제는 다 같이 모여서 제물을 나누어 먹는 잔치와 같은 제사, 즐거움의 제사입니다. 화목제 제물은 소, 양, 염소만 사용하고 비둘기는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는 나누어 먹을 수 없을 만큼 양이 작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화목제는 자신이 하나님과 화목하려고 드린 제사의 제물을 나누어 먹음으로써 하나님과 화목하고 제사장과도 화목하며 이웃과도 화목하게 만드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화목 제사를 드리는 것이 이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또 제사장과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화목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증거하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가 바로 이 화목제라는 제사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여기 보면 화목제 가운데도 제사장이 받을 몫을 보면은요 여기 보면은 여호와의 화제는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그래서 요제를 삼고 그 기름은 단 위에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 자손들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는 그 화목제 희생의 우편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거제를 삼을지며 제물의 가슴은 흔들어가지고 요제를 삼고
또 우편 뒷다리, 재물의 우편 뒷다리는 재상에 주어가지고 또 그걸 거저로 삼는다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보여준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아론의 자손 중 화목제 희생의 피와 기름을 드리는 자가 그 우편 뒷다리를 자기의 소득으로 삼을 것이라. 이거는 이제 제사장 몫이라는 거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또 든 뒷다리, 거제를 드렸던 뒷다리를 취하여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을 영원한 소득이라. 자, 이렇게 해서 이 제사장에게 드릴 몫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은 그것을 요제, 거제. 그러니까 제사 지낼 때 말씀드린 것처럼 요제, 거제. 그런 네 가지가 있었잖아요. 이게 다 이제 요렇게 제사의 방식 가운데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런 걸 드리는 큰 제사들이 있고 그 제사를 드릴 때 방법이 불을 피우는 거냐, 아니면 흔드는 거냐, 뭐 드는 거냐, 또 거기다 술을 붓는 거냐, 이런 식으로 제사의 방식들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정리를 이제 나중에 해 보면은, 자, 이거 이제 제가 보여드렸죠. 자, 여기 보면은 보니까 한 장이 빠졌더라고요. 속죄제하고 속건제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사 방법에 따른 구분이 총 다섯 개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화목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화목제를 보면은 이 피를 제단 사면에다가 뿌린다. 그리고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이 여러 가지 이것들 다 하나님께 불살라 드리고 또 가슴을 요제로 우편 뒷다리를 거제로 드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거는 감사제, 서원제, 자원제 또 형편에 따라서 흠 없는 수소나 암소, 양, 염소 이렇게 드려진다고 했고 또 여기 보면은 재물을 분배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 불살라 드린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요제로 드려진 재물의 가슴과 거제로 드려진 재물의 우편 뒷다리는 뭐라고 했어요? 제사장에게 돌아간다고 했죠.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감사제인 경우는 제사 당일까지 다 먹어야 되고 서원제와 화목제는 이튿날까지 다 먹어야 된다. 이게 화목제에 대한 내용 요약입니다. 뭐 별건 없어요. 사실은 여기서 화목제가 중요한 것은 이게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함께 먹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다르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속죄제 속건제도 내일 공부를 하게 될 것이고 여기 보면 화제, 요제, 거제, 전제 이것까지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불로 태우는 경우도 있고 또 요제는 뭐예요? 가슴을 높이 들어서 흔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제는 희생제물의 우편 뒷다리를 높이 들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고 전제는 포도주나 독주를 다른 제물과 함께 부어드리는 이런 요 네 가지 또 제사의 방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요것만 잘 기억하면은 다 제사에 대해서 알 수 있어요. 뭐 별 거 없어요. 별 거 없습니다. 여기서 헷갈리는 거예요. 대부분 보면은 제사를 나누는데 이거는 뭐 누구를 주고 누구는 주고 여기에서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정리를 해보면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화목제는요 결국은 모든 제사가 예수를 말하고 있는데 화목제물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중요한 것이 화목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하려고 누가 화목제물이 되었습니까?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사르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죄의 담을 헐고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셨고 또 그 제사를 집행하는 대제사장도 되신 거예요. 동시에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불화하여 죄로 인해서 막혀있고 그런 상태였는데 예수의 죽음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해서 화목해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한다. 그렇기 때문에 화목제는 아 내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감사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바로 화목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물론 예배 드리면서 내가 가진 죄를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회개하고 죄사함 받습니다.
예배 가운데 그런 기능이 있죠. 그래서 예배 드릴 때 내가 죄사함 받습니다. 그러면은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죄사함 받았으니 거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도 올려드리고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 가운데는 축제의 개념이 있다. 왜 우리가 이웃 초청, 예수 사랑, 큰 잔치 이런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모든 사람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나눠주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즐거워하는 잔치와 같은 축제와 같은 그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 매일매일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의 축제가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있고 도저히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값으로 우리가 죄사함 받아 하나님과 화목해 되었다 하는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예배 가운데 이러한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항상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고 있음을 확증하고 그로 인해서 감사하며 드려지는 예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우리는 드려야 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전체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고 화목제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는 화목제를 드리는 심정으로 회개함으로써 하나님과 관계를 화목하게 해야 합니다. 더 나아가 사람과도 화목해야 합니다. 특히 성경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도는 하나님과 불목한 사람들을 화목으로 이끄는 중요한 일입니다. 예수로 화목제를 드린 우리는 늘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또 이웃 사람을 전도하여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일에 늘 힘써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 화목하게 한다. 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그 증거가 어디에 있느냐. 화평케 하는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겠죠. 화평케 한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이 가장 화평케 하는 것이 바로 전도. 하나님과 불목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이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도저히 화목할 수가 없는 곳이에요. 또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전혀 내밀 수도 없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과의 단절된 곳이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불목한 사람들을 화목으로 이끄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전도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는데 그건 바로 이렇게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 바로 화평케 하는 자다. 그러니까 전도를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하다라고 하면은 사랑과의 관계도 화목해야 되는 것이에요. 만약에 사랑과의 관계가 화목하지 못하고 막힌다라고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힌다. 그러니까 뭐 집에서도 부부끼리 서로 불화가 있으면은 어떻습니까? 기도가 막힌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화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는 게 아니라 화해를 하면은 일단 풀려집니다. 근데 이 보면은 항상 이 자존심 때문에 화해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남자가 그냥 지고 사는 게 제일 편합니다. 솔직한 얘기로. 왜냐면은 자주 말씀드리지만 큰 그림은 남자가 그려요. 여자는 그거를 알아요. 그렇지만 잔잔한 것들은 자잔한 것들은요 여자 말 들으면은 그냥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항상 보면은 이 조그만 것에 연연하는 여자의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아 뭐 그런 것까지 해야 돼? 그런데 사실은 그런 거 잘 귀담아 듣고 해주면은 여자는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막상 큰 일은요 여자 혼자 못 해요. 그러니까 여자는 또 항상 남자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이제 남자 역할을 제대로 하면 되는데 이게 바뀌었을 경우가 문제가 되죠. 어떤 남자는 집에 가서 막 계속 잔소리하는 거예요. 뭐 설거지, 뭐 청소 이런 부분까지 다 잔소리하면요 여자가 못 견딥니다. 그건 남자가 할 일은 아닌 거죠. 그런데 사사건건 막 집에 와가지고 오자마자 그냥 뭐 먼지 막 만져보고 이런 남자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정말로 저는 그러지 않아서 모르겠는데 그런 남자하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못 견뎌요. 여자는 여자가 할 몫을 그냥 내비로 두어야 되는 거예요.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그러니까 어떤 남자는 성격이 너무나 꼼꼼해가지고 그런 거에 오만간섭 다 하다 보니까 여자가 어떻게 돼요? 아유 못 견뎌요. 자기가 해야 될 몫인데 거기에 너무 막 지나치게 막 들어오면 안 되는 거죠.
운전할 때도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뒤에 앉아가지고 계속 운전할 때 뭐 막 잔소리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럼 운전하는 사람들을 정말로 화가 여기까지 막 치미는 거죠. 운전대 맡겼으면 그냥 내버려둘 것이지 뒤에서 계속 뭐 세게 가라 뭐 천천히 가라 뭐 이러면은 못 견딥니다. 그런 것처럼 집안에서도 남녀가 부부가 이러면은요 정말로 살기 힘들어요. 아예 그냥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려놓아야 됩니다.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자가 알아서 할 일이다. 딱 내려놓고 그냥 편하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끝까지 막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려다 보니 항상 이 트러블이 생기는 거죠. 예, 우리는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내에서도 마음에 안 들고 자기도 내 마음과 같지 않다 하더라도 일단은 뭐 참고 인내를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알아들을 때까지 또 자기네들이 그것을 보고 문제가 있구나라고 발견해서 처음에 그걸 얘기해 줬을 때 못 알아들으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기다려야지. 기다리다가 자기 알아듣고 아, 잘못됐구나라고 그랬을 때 바꾸게 되는데 물론 그것도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사실 교회의 일들을 어떤 면에서는 확 그냥 처음부터 뜯어 고치는 게 사실은 좋은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요. 그것도 함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괜히 그거 고치려다가 그 사람 시험 들어서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교회 내에서도 사랑과의 관계 속에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기준은 가지고 있되 그 하나님의 일을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화평케 하는 은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똑같은 일을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서 좋게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 기어이 상대방의 마음을 흔들어 놔가지고 상처 다 주고 그렇게 해서 일을 처리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이 교회 내에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저 사람은 언제 나로 인해서 시험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정말 조심스럽게 우리는 다루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깨지니까. 깨지지 않을 정도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좋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항상 우리가 조심하고 아 내가 화평케 해야 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과 상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화평케 하는 가장 좋은 복은 바로 전도하는 데 있다. 전도에 힘쓸 때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과 불화됐던 자가 화목게 되어서 구원받는 거니까 전도만큼 귀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기를 원한다. 그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전도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게 되면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도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음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나로 인하여 한 영혼이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게 되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화목제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매일매일 삶이 화평케 하는 자로서의 복을 받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가 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해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